안녕하세요. 향주쌤이에요. 오늘은 쌤과 함께 색종이를 이용해서 간단하고 쉽게 잘 돌아가는 종이 헬리콥터 만들어 볼 거예요. 색종이 헬리콥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색종이 한 장, 클립 여러 개, 셀로판 테이프, 칼, 종이컵, 네임펜. 준비 다 됐으면 시작해 볼까요?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색종이를 떨어뜨리면 바로 안 떨어지고 흔들리면서 떨어지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흔들리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색종이가 흔들릴까요? 바로 공기 저항 때문이에요. 색종이가 떨어지면서 공기를 밀면 아래쪽에 있는 공기들이 이렇게 확 밀어버리는 힘이 생겨요. 이 힘을 공기 저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기 저항을 받아서 바로 떨어지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떨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공기하고 만나는 면이 넓을수록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요. 그럼 색종이를 한번 구겨볼게요. 공기하고 만나는 부분이 좁아졌잖아요. 이제 뚝 떨어지네요. 뚝 떨어지죠? 이렇게 공기하고 만나는 부분이 좁아지면 공기가 미는 힘인 공기 저항도 적게 받겠죠? 그래서 바로 뚝 떨어졌던 거예요. 색종이를 이용해서 헬리콥터를 만들 때 이렇게 날개를 엇갈리게 해주는 이유는요. 공기 저항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좀 엇갈리게 있어야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공기 저항을 받고 못 받고 공기 저항을 받고 공기 저항을 못 받네요. 색종이의 날개를 이렇게 비틀지 않고 마주보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냥 뚝 떨어지죠? 이 날개가 빙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어요. 날개를 이렇게 비틀어서 공기의 흐름을 비틀어주면요. 이 날개도 돌 수 있게 돼요. 한번 날려볼게요. 이렇게 공기가 흐르는 길을 살짝 비틀어줘야 공기 저항에 의해서 날개가 빙글 돌게 되는 거예요. 색종이 한 장으로 8개의 종이 헬리콥터를 만들 수 있어요. 끝점을 맞춰서 먼저 반 접어줄 거예요. 칼은 위험하니까 보호자께서 도와주세요. 모두 자르니까 이렇게 8개의 조각이 나왔고요. 8개의 종이 헬리콥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색종이를 반 접고 한 번 더 접어주세요. 펼치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날개는 위에 있는 거 두 개예요. 이렇게 두 개. 이런 모양의 종이 헬리콥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먼저 그림부터 그려줄게요. 한쪽에만 그림을 그려도 두 쪽에 다 그림이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는 책상이 지저분해지지 않게 이렇게 종이 한 장을 깔고 하세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는요. 살짝 날개를 비틀어 주세요. 여기 접은 선을 기준으로 해서 3분의 1 정도만 겹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살짝 날개가 벌어져야 돼요. 밑에를 꼭 눌러주고요. 잘 접어준 다음에 위에 있는 선들을 보면서 선들과 맞춰서 반 접어주세요. 이렇게요. 이제 이 아래다가 클립을 끼워줄 거예요. 클립 끼우는 방법은요. 클립을 살펴보면 둥그런 부분이 두 부분이 있어요. 커다란 둥근 부분이랑 작은 둥근 부분. 커다란 둥근 부분을 종이 뒤로 보내고 작은 둥근 부분을 앞으로 오게 해주면 이렇게 끼울 수가 있어요. 이때 뒤를 살펴보면 여기 접어지는 면 있죠? 접어지는 부분까지 이렇게 클립을 끼워주세요. 그런 다음 바닥에 내려놓고 쑥 빠지지 않게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시켜 줄 건데요. 테이프를 붙일 때는 이 끝점이랑 테이프랑 키를 맞춰주세요. 왜냐면 여기 지금 종이가 경사져 있잖아요. 접게 되면 테이프가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위에다 붙여주게 되면 날개까지 테이프에 붙어버리겠죠? 날개에 테이프 붙지 않게 테이프를 붙일 때는 이 앞선과 맞춰주세요. 이렇게요. 이제 다 만들어졌네요. 하나 더 만들어볼까요? 먼저 반 접고 또 반 접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노랑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하양이 보이게 됐잖아요. 노랑이 나타나게 하려면 반대 방향으로 접어주면 돼요. 노랑이 속으로 들어가게. 반 접고 피면 이렇게 노란 날개가 나타나겠죠? 속에 들어있는 색깔이 날개로 나타날 거예요. 어때요? 크기는 작지만 색종이 헬리콥터 정말 멋지게 잘 돌아가죠? 쌤은 이렇게 좀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봤어요. 이제 헬리콥터 난리로 가볼까요? 그런데 그냥 이걸 다 손으로 들고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종이컵이 필요해요. 종이컵에 이렇게 담아서 가지고 가면 잃어버리지 않겠죠? 이렇게 다 만든 종이 헬리콥터는 컵에 담아 놓으면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잊어버리지도 않겠죠? 그럼 한번 멋지게 날려볼까요? 오늘은 공기의 미느님인 공기저항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종이 헬리콥터 날려봤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